안녕하세요. 사랑나쁩니다. 오늘은 휴일인데 날씨가 상당히 지금 흐려가지고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지금 석부작 이렇게 감상하고 있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석곡 금홍전이거든요. 금홍전인데 한 2-3년 전에 어린 고아를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에다 붙여놨는데, 봄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신화가, 어린 신화가 나와 있는데, 상당히 예쁘죠. 지금 보시면은 홍해가 들어있어가지고, 이제, 금홍전은 이제 성장하면은 이 홍해 색깔은 없어지고, 순수한 이렇게 중투로 남는 그런, 품종이거든요. 근데 꽃도 상당히 예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얘는 이제 아사달이죠. 아사달은 이제 중투 반대로 복륜입니다. 복륜인데 이 녀석도 신화가 나올 때는 아주 아주 예쁘게 복륜 가장자리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종자인데요.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풍만 뿌리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그 활발하게 움직일 때거든요. 그리고 이제 또 풍난 뿌리가 또 상당히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예쁘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뿌리 감상도 할 겸 또 종류가 또 몇 가지나 있는지 또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풍난 뿌리는 이제 루비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백근, 청근, 황근, 그 다음에 이제 적근, 니근, 그 다음에 이제 축절근, 그 다음에 이제 도근도 있고, 뭐, 호박근도 있고, 막 그러는데, 우선 오늘은 한 6가지, 7가지 정도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루비근이거든요. 루비근이고, 풍란은 품명전이죠. 품명전이 아주 루비근의 대표적인 그런 풍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또 이제 품명전은 입에가 이제 백서반이 들어있는 아주 멋진 그런 품종인데, 또 풍란 그 멋진 그런 풍란에 비해서 가격이 또 저렴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애라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난이기도 하죠. 근데 이제 루비그는 말 그대로 보석 그 루비색이 하고 그 색하고 거의 흡사하다 해가지고 이제 루비근 그러죠. 그다음에 그게 이제 품명전뿐만 아니라 모단 종류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뭐 금모단, 흑모단도 이런 종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풍란 뿌리는 아무래도 이제 루비근이 상당히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상당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백근입니다. 백근. 말 그대로 이제 뿌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백색이죠. 깔끔하게 백색인데, 이제 주로 백근이 나타나는 풍란은 선은금에서 나오죠. 선은금에서 나오는데, 요즘 백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청근이거든요. 청근인데, 청근은 이제 공작환, 또 수해, 청해, 청근도 이제 보면 이제 수박근이라고도 하죠. 수박근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, 색깔이 이제 수박색 닮았다 해가지고, 청근, 수박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, 정확한 명칭은 청근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. 청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뿌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당히 색깔이 아주 연두색으로 상당히 예쁘죠. 예. 그 다음에는 이제 황근입니다. 보시면은 그 황색이죠. 황색인데 생장점이 상당히 예쁘게 생겨가지고, 주로 이제 황근은 황금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황근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좀 귀한 그런 뿌리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적근입니다.
이제 접근이 또 루비건하고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. 근데 접근이 상당히 이제 귀한 품종인데, 루비건하고 접근하고 루비건이 아주 그 색깔이 진하고 예쁜 색깔은 접근도 혼동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그래도 반대로 접근인데 색감이 약간 루비건식으로 나오면 또 루비건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은 주로 이제 주천왕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접근도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뿌린 것 같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이제 니근입니다. 니근. 니근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그 풍란들이 거의 니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거의 70, 80%는 니근인데, 뭐 옥금강, 뭐 정지송,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품종에서 니근이 나온다 굳이 그 설명을 안 드려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귀한 품종이 이제 죽절근이거든요. 죽절근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대나무 뭐 뿌리 마디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죽절근이라고 그러는데, 죽절근은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요 그림은 약간 지금 다른 데서 빌려다가 이렇게 지금 영상에 올려놨는데요. 죽절근은 이렇게 주천왕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,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죽절근도 상당히 귀한 품종인데, 이렇게 이제 보시니까 상당히 좀그 특이하게 생겼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란의 뿌리가 보면은 상당히 그 종류도 많고 또 예쁘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이제 봄에 지금 이제 4월 후반이니까 5월, 6월까지는 자라죠.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, 휴식기를 갖고 있다가, 그 다음에 이제, 늦가을, 아주, 늦여름, 이제 초가을이라 봐야 되겠죠. 초가을부터 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, 초겨울까지,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, 아주 그, 풍란의 뿌리가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석부작을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, 또 이제 풍란 이제 뿌리를, 좀그 우리, 우동처럼 이렇게 굵게 또 키워야 또 예쁘죠. 너무 가느다랗게 또그 뿌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감상하는데도 가치도 떨어지고, 그러니까.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저만의 어떤 그 나름대로 노하우라 할까요? 또 경험치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,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에들 비료 말고 면에들은 영양제죠. 영양제를 약간 한 1000대 1이나 약간 아주 약하게 해서 2월 후반 쪽에 이렇게 사포를 해주거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살짝 그 봄철 대비해 가지고 뿌리가 움직이는데 상당히 좋은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습도 유지, 습도가 상당히 중요하죠. 습도가 약하면은 뿌리가 이렇게 활성화가 잘안 됩니다. 또 자라다 멈춰버린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습도 유지는 75% 이하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보면은 봄철에는 상당히 들쑥날쑥 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대비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. 온도가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15도, 뭐 16도 쭉 가다가 갑자기 봄철에 이제 꽃샘추위가 오면 온도가 팍 떨어져 버리죠. 그럴 때 이제 조심해가지고 그런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온도도 쭉 이렇게 너무 온도 차이가 기온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하시면은 우동처럼 이렇게 굵은 뿌리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 또 감상할 때도 상당히 이렇게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그러죠.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실 때도 온도, 습도,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, 비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봄철에 영양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우동 면발처럼 이렇게 굵은 뿌리도 감상할 수 있고. 또 뿌리가 좋음으로써 또 나한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
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, 아무튼 오늘 뭐 뿌리 종류도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러죠.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꽃이 이제 또 피게 되겠죠. 꽃이 피면은 또 그때 예쁜 꽃이 있으면 그때 꽃 가지고 또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